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흥분되고요. 더 기대되고요. 정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시다.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정말 개성 있는 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요, 떨리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에 맛봤던 그 기분 좋은 떨림? 좋은 의미의 게임인데 Why not? 나는 가수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저를 모르는 많은 대중과 인사하고 싶었어요.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게임을 한번 마스터해보자.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아 이번엔 상위권이고 하위권이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즐겁지는 않겠죠?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환영해요.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만 늘 하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도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? 제가 알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. 무대가 열리고 등장해서 20초, 30초만 잘 넘어가면 와, 내 세상이다. 30초가 문제예요. 풀 수 없는 숙제. 무대는 거울입니다. 그동안 어떻게 바르게 살았는지 자기 직업에 충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길게 프로그램을 머물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까지만 해주세요.